인생에는 확실한 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빛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 빛의 원천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기성교회의 그릇된 해설에도 불구하고 그 빛의 원천을 복음서들 안에서 발견했다. 나는 그 광채에 눈을 뜰 수가 없었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목적에 관한 나의 의문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려진 모든 회답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내가 보기에는 그 모든 해답들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나는 신학적 혹은 역사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가 아닌가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기타 이와 유사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관여할 생각이 없다. 그러한 것에 비추온 이 빛 예전에 나를 비추었고 지금도 비추고 있는 이 빛뿐이었다. 이 빛을 아는 것 이외에는 이 빛의 구성 요소들은 무엇인지 무엇이 그 빛에 불을 붙였는지 등은 전혀 나의 관심 밖이었다. 복음서들이 최근 나의 머릿말은 여기서 끝이 났을 것이다. 자신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했던 것과 마찬가지 해석의 주요 원인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이다. 교회의 가르침은 모순이 매우 심한 저술들의 설명에서 나온 것인데 그 안에는 참된 가르침은 극히 일부만 들어있고 그나마도 왜곡되거나 주석에 억지로 맞춘 것이다. 구성하는 많은 분량의 구절들을 신성하게 여기고 그 결과 예수의 참된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스스로 쌓아 그 안에 갇힌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혼동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무수한 종파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모든 계시의 조화를 통해서는 서로 다른 종류가 무한정 나올 수 있다. 반면에 한 사람의 가르침, 그것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물으러보는 그 사람의 가르침에 끊임이 없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려고 지상에 내려왔다면 적어도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시해 주었을 것이다. 만일 그런 방식으로 계시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상에 내려온 것이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 자신도 인류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줄 수가 없는 것이라면 하물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반면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종파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한층 더 적어진다. 위대한 사람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호하게 알아들을 수 없게 가르친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라고 위장하는 이 거짓 해석만이 반복을 낳고 종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각종 종교의 종파들이 자기들은 다른 종파 사람들을 단죄하지 않고 그들과 일치하기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우리에게 강조한다고 해도 그러한 말은 사실이 아니다. 초대교회의 아리오스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교리든 그 교리가 생겨난 이유는 오직 그것과 반대되는 교리에 대항하려는 이유뿐이다. 특정 교리를 성령의 인도를 받은 신성한 계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장 뻔뻔스럽고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이 가장 뻔뻔스러운 이유는